합당하시고 따로 하시겠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하고 티가 없는 깨끗하고 티가 없는 해맑은 그 얼굴이 해맑은 그 얼굴이 부처님 마음일세 부처님 마음일세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 관세음보살님이시네요. 어깨가 무겁다 소리를 정말 느끼겠어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고 우리 종모장 선생님께서 종사품소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식 나조져라 그렇게 하세요. 나조져라. 제가 오늘 종사품소를 받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께 처음 보셨죠? 이렇게 하고 그랬죠? 네. 처음으로 이제 읽는데 가사를 읽는 자체도 두렵고요. 여러분께 어떤 법을 설해야지 여러분이 깨달음을 갖고 스님 마이크 안 나옵니다. 오늘 기도를 느끼실지 제일 처음에 어떤 당부를 하시냐면 큰 절을 세 번 누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께 절을 드려야 되는데 절을 한번 대신 한번 받아보세요. 합장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요. 또 많이 갖고 싶었던 것을 이제 조금 덜어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 깨달음이라고 해요. 또 어제까지 베풀었지만 오늘부터 더 많이 베푸는 게 또 깨달음입니다. 어제까지 30도로 이렇게 절을 했다면 이제 60도로 구려서 절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배부르게 먹었지만 이제 조금을 비우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남의 눈치를 많이 봤다면 오늘부터 눈치를 보지 않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다 깨달으신 분이죠? 그런데 실천을 덜 하시는 거죠? 실천을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왕이면 내가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남을 좀 생각해서 남길 수 있는 사람, 또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와 장삼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여러분께 시주를 20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40명이 불사에 동참이셨어요. 그래서 그 시주금을 어디에 어디에 쏘냐면 이게 그렇게 갈 리가 없죠. 그죠? 장학금을 냈고 그 다음에 신문사, 불교 공유소 신문사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밝은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대전의 사무실을 또 개소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도 이제 물론 불효도께 성금을 주고 모금을 할 텐데요. 개소식을 하면서 이웃도께 성금을 한 200만 원도 성금을 모았어요. 그건 어디에 또 쓸 거냐면 올해는 유난히 춥잖아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기도를 할 때 누군가는 아주 추운 곳에서 눈을 썰고 있고 또 화장실을 푸고 있고요. 각각의 일을 다 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편안한 때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탄을 사서 기관장들과 함께 대선과 신도분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힘을 주셨으면 저는 밖에다가 다시 또 베풀어야죠. 오늘도 음악회를 아주 크게 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나누면서 하고 싶었지만 날씨가 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대성사 창건일에 제일 비싼 선물을 아마 받아가실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일까요? 마음의 선물은 물론이고요. 정말 선물을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가사 시주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시주자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선물을 큰 걸 드릴 텐데 중간에 가시는 분은 데리지 않습니다. 드시죠. 네. 팥죽을 드시고 가실 때 종각 앞에서 여러분들을 선물을 드릴 텐데 그 선물을 어디에 쓰시는 거냐 하면 수건하고 좋은 우산을 준비를 했는데 타올은 여러분 차에다가 차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본네트 앞에 좀 가져다니시고요. 청소하는 타올이 아닙니다. 수건이 해주시고 우산도 역시 차에다가 실을 다니시면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그 타올과 수건의 힘을 여러분이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부적이라고 해요. 부적. 네, 부적이라고 해요.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 느끼면서 비 올 때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비가 올 때 차에서 그 우산을 쓰면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또 비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마 여러분한테 주어질 거예요. 그 수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참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라. 네. 제가 저는 1년 동안 하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총무원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사람 운집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거기다가 우리 신문과 방송을 저는 또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대표일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기자도 많이 왔는데요. 근데 오늘 인원동원을 하지 않은 것은 날씨 탓도 있었지만 선물을 적당히 받게 준비 못했어요. 200명이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딱 맞춰줬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사 시주한 분들은 뭐 맞게 40분은 40개를 가져가시고 뭐 판지도 5개 가져가시고 이렇게요. 따로 챙겨놨으니까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한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족 중에 운전하신 분들에게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하신 분들에게. 자,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도 드리는 것을 하고 여러분 법을 들어오시잖아요. 법을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나는 어디 있어요? 어제의 나는 어디 있고 또 오늘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나는 어디 있어요? 근데 어제와 오늘과 나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많이 무너져 있어요. 또 내일은 더 무너지겠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밖에서 찾고 있어요. 행복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 잠들고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지금 말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밖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몰입이라고 해요. 몰입.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부처님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을 한번 발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합장을 해보세요. 합장을 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소리가 저한테 들려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쭉 이제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서 기도가 끝나고 가셨을 때 여러분 집안에 돌아가서 똑같이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당호를 받았어요. 어제까지는 해철 스님이었잖아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덕원,
해철이에요. 덕원. 덕원 해철. 덕원은 앞에 강호가 붙어요. 예, 종사를 이제 받게 되면 앞에 덕원 해철 스님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덕원 해철 스님. 예. 그 여러분들은 덕원이 뭐냐면 큰덕자 둥그런 덕이 둥글다. 예, 우리 큰 스님이 이제 당호를 줬는데 정말 제가 할 일이 그렇게 커졌어요. 정말.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딱 종사 품소를 받고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예, 사회 곳곳에서 우리 불자들은 물론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큰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시주잖아요. 예. 우리 대성당은 여러분께 시주 하나 소리를 별로 안 했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안 했죠. 제가 주지로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 이제 지호 스님이, 우리 아들 지호 스님이 여기 앞에 있지만 제가 하는 불사는 여기서 좀 마치기로 하고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사회에다가 불사고를 환원하겠다. 뭐 저를 크게 지면 뭐 하겠습니까? 저를 크게 져서 아무 의미 없어요. 전국에 너무 큰 절이 많이 있죠. 그 시주금 갔다가 그거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시주금이 쓰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가셔서 조금 배고플 때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배가 너무 부르면 행복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너무 만족이라는 것에 또 취해버리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죽비를 다 듣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다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아직도 저한테 여러분이 다 보여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뭔가 또 빌고 계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싸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사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요. 아시죠? 그죠? 밥사. 예. 저는 밥 사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밥을 앞으로도 많이 사겠다, 여러분께. 그 다음에 또 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함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함께 울고 여러분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을 합니다. 지난 3년은 참 괴로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결국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욕심을 우리는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만 벗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마스크 벗었어요, 이제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세제 이렇게 펑펑 써버리면 다시 또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공양이 이제 불교에서 나왔는데 지금 밖에 가면 이제 뷔페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100명이 있는데 음식을 딱 갖다 놨어요. 그 나눠가지고 딱 이제 끝에까지 맞아야 되는데 끝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다시 쏟아가지고 N분의 1을 다시 나눴어요. 이 불교 참 법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자비 평등이라고 해요. 자비.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양보함으로 해서 세상이 밝아진다면 예, 저와 함께 여러분은 삼배를 타셔야 됩니다. 예, 늘 오늘 우리 요 대중들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큰 일을 하실 거냐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펜을 하나 갖고 약 10줄을 딱 썼어요.
그러면 5분 안에 세계로 다 퍼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법상에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문하는 내용이 이 편집원에 가서 딱 나가면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마 4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이런 세상을 그리워했잖아요.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고,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갖고 싶은 게 더 많아졌어요. 우리 욕심은 참으로 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사품서를 받고 이렇게 가사와 창사를 이제 바꾸고 나니까, 제가 이거 늘 있는 건 아니에요. 큰 법회 때만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큰 법회 때만 이제 입고 할 거고요. 책임감이 클 뿐 아니라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는 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이 어른이에요, 사실은. 겸손. 겸손한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기도가 끝나면 상상음악회를 이제 또 할 텐데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또 공연을 할 겁니다. 유명한 또 우리 저 영화배우 어쨌든 분이 오셨네요. 공연을 볼 때 힘찬 박수도 주시고, 네, 미리 한번 쳐보세요. 박수도 주시고. 다른 분들도, 우리 교수님이 또 오셨고, 그 다음에 복선용이라고 아주 젊은 분인데, 우리 불교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분이 또 오셨어요. 섹스폰에 또 최고, 우리 옥천에서 제일 정말 저분이 여섯 가지 악기를 다루는데요. 긴 이렇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네.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세요. 네, 즐길 때는 아주 멋있게 즐기시고.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잠깐 잤지만 못 잤어요. 우리 보살님이 3일 전부터 해가지고 어제는 나를 세우더라고요. 팥죽을 이게 정말 하는 게요. 나를 세워가지고 추운데. 네. 그 팥죽 남기고 가실래요? 다 드시고 가실래요? 정말 깨끗하게 드시고 가셔야 돼요. 남기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정성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 네, 불교에는 요 사물 하나, 티끌 하나에도 불심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어제 그 추운 날씨에 혼자서 계속 적고 있는 거 보고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사실은요. 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어깨 한번 두드리고 가세요. 자, 이제 법상에서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바쁘게, 아주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대성사가 이제 창건되면서 종사품서를 이제 우리 큰 스님하고 두 번 받았잖아요. 이건 역사 일에 참 힘든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젊은 나이에 또 공단에서 종사품서를 또 받았습니다. 오! 네. 아마 좀 일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시주 하나 쓰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 동참으로 동참. 제가 어느 곳에 갈게 함께 따라가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부족해요, 불교는. 그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주는 제가 이제 밖에서, 네, 신문사하고 방송을 해서 열심히 제가 이제 모아둘 테니까 좋은 일한테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하겠다는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함께. 우리 신도 회장님, 또 강은 회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요 두 분들이 참 애쓰십니다. 제가 일을 많이 좀 저지르는데 뒤스스 바치느라고 이 두 분께 힘찬 박수하고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합장하시고요. 오늘 기도 공덕으로 다 같이
시다나 스님! 감사합니다.